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 종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는 막판에 가서 조금 상승을 하고 끝났죠. 오늘 시장은 금융투자의 매수로 인해서 거래량은 별로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힘들다. 다만 이제 오늘 핵심은 트럼프 후보자의 피격 사건 이후 국내 증시가 방산과 그다음에 원전주, 남북경협주 이런 것들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줄줄이 날았다. 근데 뭐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제가 뭐 그죠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랬듯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당연히 또, 지금 뭐 2차 전지는, 가기가 좀 어렵죠, 당연히. 예.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 주가들이 오늘은 좀 많이 하락한 편인데, 업종별로 보면 일단 수혜들이 확실히 날랐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인기, 방산주에 대한 인기가 계속 날로 높아지면서 지금 폴란드에서는 지금 카이에 뭐 FA50 그 블락 20을 뭐 36대를 해약해야 된다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들이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선에서 밀린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폴란드도 다급해졌죠. 그럼 지금 어느 나라에서 F-16을 살수 있나? 그러면 라팔 전투기를 사야 되나? 그럼 준비가 안돼 있는 조종사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했던 것을 지금 그래서 3조의 손해를 보는 거냐? 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아직도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계약해 놓고 자꾸만 흔들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계약한 K9 자주포인 한화에어로 역시 강하게 나가고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역시 LIG 넥스원, 넥스원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방산주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PBR 2.7이 뭐 퍼가 23에 뭐 전부 다 저평가인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건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52조 신고가를 오늘 지금 그죠? 현대로템도 52조 신고가, LIG 넥스원도 52조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다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거를 두려워서 매도한다 그러면 뭐 주도주를 매도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내가 포트를 담았을 때그 포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강력하게 보유함으로써 다른 종목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돼야 되는데 떨어질 건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없다 그러면 내 계좌가 좋아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후보자가 피격 사건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이 국보 항산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질 않고 수출 가격도 오르질 않아서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수익률이 영업이익이 커지기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뭐 내려가고 지금 시초가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직 2차 전지가 수혜받을 지금 아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방산주들이 주도주로서 계속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들고 가야 됩니다. 양극재도 역시 그래서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 50%를 차지한, 4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에코프로비엠이 아직은 힘들지 않나. 급하게 서둘 이유는 없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뭐 정치적인 거는 그만두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의 방산 협력으로 인해서 K9 자주포 매매 계약 저기 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제 FA50 그 블락 20 버전이 오히려 폴란드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럼 전량 우리가 수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이 아마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또 루마니아도 생산 기지를 갖다가 K9이라든지 K2 전차의 유럽 생산 기지를 자기네 나라에다가 설치하기를 원하는 폴란드에다 주지 말고 폴란드는 지금 생산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시설이 지금 잘돼 있는 폴란드가 오히려 자기네가 그런 공장 가동까지 해서 유럽 진출의 허브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폴란드가 여론과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장관들의 그 얘기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거다 이런 것은 뭐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우리 카이 입장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 그것처럼 먹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방산주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줬으니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들고 가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서 내가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이 한국 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이나 금통투자계, 금권사와 기관투자들 대상으로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요게 지금 나왔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늘 이게 설명회를 했는데, 잠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매도 대차거래의 제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권의 제한을 원래 이제 90일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90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연장이 불가능했었고, 외인들이나 기관은 계속해서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재개가 되면, 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 연장하도록, 4차례 연장.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뭐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3분기에도 개최할 증권사 운영자, 외국인 등 시장 참가 대상을 해서 예탁원이 저기 3분기에도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3월 단위로 4차례 연장하고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차거래.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또뭐 공매도가 개인들은 뭐 많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큰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게임을 할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연기되는 건 아닌 것이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두 가지, 오늘 방산주,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의 그 피격 사건 인원에서 방산주, 그다음 러우 전쟁에서의 전선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방산주가 더 강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시고요. 예. 대세 상승장에 큰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